그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엔진 오일의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아, 수치나 이런 게 전부 아니다? 네, 실질적으로 써봐야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일부분이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엔진 오일이 역할은 뭐고 얘네들이 특성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간략하게 조금만 짚고 넘어가 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 엔진 오일은 이제 윤활유의 한 종류가 엔진 오일이잖아요. 그죠? 윤활유는 사실은 움직이는 물체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윤활유야. 엔진 오일도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엔진 오일은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들어가서 윤활 적용과 그 다음에 엔진이 막 연소가 되니까 열을 발산시켜야 되니까 열발산, 냉각 작용, 그 다음에 외부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아야 되니까 밀봉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녹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청 작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 오일이 그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 라벨을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이거 뭘 이렇게 봐야 되나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점도. 그게 0W30, 뭐 5W30, 뭐 0W20 이런 게 점도예요. 자, 이 점도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성능이 어떻게 좋은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규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API SN급, 뭐 SP급, 그다음에 뭐 ACE C3, 뭐 A3 B4, 그다음에 MB29.5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규격입니다. 자, 이 두 개만 알면 이 윤활유의 성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0W30 이런 것 그런 점도에서 이건 저항값이긴 한데, 자, 이게 숫자가 높으면 그만큼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물단 얘기지. 그러면 물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숫자가 적어질수록 빨리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진흙판에서 걸으면 힘들잖아. 이런 것처럼 찢으면 힘들어. 대신에 이렇게 묽은 데서는 에너지가 적게 든다. 최근에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점도를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을 우리가 연비 절감용으로 많이 써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우리가 가속을 많이 하고 막 그런 내구성이 필요해. 그런 데는 표면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점도가 높은 거, 예를 들어 5W40 이런 걸 쓰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점도 이외에 내가 좀 성능이 좋은 걸 쓰고 싶어. 성능은 첨가제 얘기라는 거거든요. 이 첨가제에 따라서 마모 방지 필름, 트라이오 필름이나 청정 효과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쓰게 되면 그만큼 마모 방지도 되고 마찰도 줄어들어서 운전할 때 뭐 부드러운 것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엔진 오일을 볼 때 그 두 가지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엔진 오일은 사실은 이제 기름이잖아요. 산화수소 체인으로 돼 있는 기름이에요. 평생 쓸 수가 없어. 쓰다 보면은 얘네가 열산화가 돼서 산화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에이징 돼. 얘네도 산소를 먹으면서 얘네도 변질돼요. 그러면 슬러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면 교환해야 돼. 이래서 우리가 교환 주기가 있는 겁니다. 교환 주기는 자동차마다 추천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거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본인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 바꿀 수도 있고 뭐 좀 더 오래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게 엔진 오일입니다. 됐죠? 그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엔진 오일의 수치와 그래프만으로는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아, 수치나 이런 게 전부 아니다? 네, 실질적으로 써봐야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일부분이 맞는 답일 수는 있어요.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왜 규격이 있어? 스펙이 왜 있어?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HTHS, TBN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수치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HTHS라고 하면 고온에서의 점도 특성이에요. 이게 높으면 음악의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내구성이 좋아져. 그렇지만 반대로 높게 만들려면 점도 높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퓨얼 이코노미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너무 좋게 만들었다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시피케이션, 규격, 이 스펙을 얘기를 할 때 미니멈이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정도 맞추면 나머지 우리가 디자인했던 뭐 퓨얼 이코노미나 다른 데서 충분히 그 성능을 같이 맞추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밸런스가. 수치가 다 아니라고 한 거는 이 전체적인 수치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완전 틀린 말. 근데 수치가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맞는 말도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얘기했을 때
이런 수치와 그래프는 평가가 안 되고 몸 센서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이건 자체는 다 틀린 거죠. 몸 센서도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의자의 진동 있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감성 평가를 하는 수치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이 앉았을 때 흔들리잖아요, 의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해서 그걸 수치화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몸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엔진 오일에서의 몸 센서는 약간 다른 의미잖아요. 그거는 뭐 진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느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틀린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또 내가 이제 이걸 다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PAO랑 에스테르 이런 것들 섞은 좋은 기후로 만든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좋은 기후를 써서 아까 수치에 안 맞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HTHS 틀리고 좋은 특성이 안 맞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 좋은 기후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능 못 미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좋은 기후만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엔진 오일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수치가 각각의 것들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부를 봐야 된다. 전부.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좋아지고 어느 하나를 뭐 나쁘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경우의 데이터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는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다 수치적으로 봐서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시원합니다. 네, 아까보다는 쉬웠지? 너무 시원합니다. 네.